이런 프랜차이즈는 계약하고 나면 6개월 안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게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사건프로입니다. 저는 프랜차이즈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아무런 노하우 없이 모든 걸 지원해줘서 가맹주들이 굉장히 쉽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입장으로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프랜차이즈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점주님들도 분명히 있고,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가맹 점주와 본사가 서로 상생해서 같이 돈을 더 잘 버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름이 많이 알려진 그런 프랜차이즈라도 나중에 가서 아 내가 속았구나, 속았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아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후회가 짙은 프랜차이즈를 거르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지 자영업자 입장에서 그리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의 시선보다는 실제 자영업자 눈에서 본 그런 시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술력은 개나 줘버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프랜차이즈는 사실 기술력을 가지고 그 기술력을 가맹 점주들에게 전달해주고 돈을 버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교육 없이 가맹점을 오픈시켜주고 누구나가 다 창업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는 건 사실 그 본사가 가진 기술력이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게 음식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기술력이라든지 뭐 또는 제품 기술력이라든지 운영 노하우 뭐 여러 가지 기술력이 있겠죠. 그런 게 아예 없으면 교육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라도 있어야지 그걸 가맹 점주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느 한 프랜차이즈의 시그니처 메뉴가 오징어 새우족발 통닭 치즈 볶음이라면 그걸 아무나 다 쉽게 못 만들 수 있도록 레시피를 연구를 해야겠죠. 굉장히 맛있게 아무나 다 쉽게 만든다면 그 프랜차이즈는 이미 수명을 다 한 거죠.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라는 게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사실 음식이나 제품 이런 거보다는 비중이 시스템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시스템만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사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술력 이외에도 수많은 기술력들이 있죠. 뭐 운영 노하우라든지 모객 능력, 그리고 본사에서 지원하는 어떤 확실한 이벤트.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음식에 대한 맛입니다. 맛. 정말 힘들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도 이 맛만큼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외식업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사 교육이 따로 없거나 아니면 뭐 반나절 교육으로 모든 게 끝나는 그런 프랜차이즈는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본 한 프랜차이즈는 전자레인지 돌리는 게 끝인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레시피북이라고 받아왔는데 뭐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리는지 아니면 뭐 비닐을 뜯어서 돌리는지 또 물을 부어서 돌리는지 이런 게 레시피북에 전부더라고요. 그 프랜차이즈 창업비가 15평 기준으로 약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였는데 이미 전국에 한 40개 정도 있어요. 참 재밌는 부분이죠. 그런데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어떤 식재료들을 다 원패커해서 매일매일 냉장으로 배송을 해주는 뭐 본사라든지 아니면 장기간 보관할 수 있게 냉동이나 뭐 그런 식으로 시스템화를 해놓은 그런 본사라면 교육이 크게 많이 필요가 없죠. 요즘은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이런 원팩화 시스템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뭐 혼동을 좀 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원팩 시스템은 진짜 시중에서는 못 구하는 본사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로 직접 만든 원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무나가 다 이렇게 구매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 원팩도 사실 기술이거든요. 이 원팩으로 해서 맛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원팩으로 해서 맛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기술로 치부를 해야 됩니다. 원팩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왼쪽 위에 지금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이쪽 위에 제가 띄워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부, 2부로 나눠 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창업
비용 견적이 아예 뭉태기로 되어 있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사실 많이 괜찮아졌어요. 언론이나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뭉태기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보고 왜 계약을 하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사자가 되면 그게 또 쉽지 않아요. 본사에서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으니까요, 사실. 당사자는 잘 모르니까 뭐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죠. 표준 계약서고 뭐 남들 다 하는 거고, 또 전국에 뭐 한 50개 뭐 이미 100개 정도 가맹점이 있는 그런 본사가 설마 나한테 사기치겠어 라는 생각에 뭐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사인은 견적서 자체가 사기냐 아니냐를 판가름 하자라는 게 아니고, 견적서의 세부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계약자마다 다른 조건사항을 내거는 그런 프랜차이즈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A 가맹점주에게는 이런 식으로 하고, B 가맹점주에게는 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가격 차이가 나게끔 말이죠. 본사도 상담을 해보고 약간 뭐 호구 같거나 그러면 뭐 바로 작업 들어가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을 해봤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소송도 종종 걸리긴 하는데, 이미 가게 오픈하고 나서는 소송하기도 힘들죠. 가게 문을 닫는다는 것과 뭐 똑같은 거니까요, 그건. 어쨌든 제대로 된 계약서에는 항목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견적서에 뭐 간판 500만원, 뭐 인테리어 뭐 3000만원, 또 주방 뭐 기기 뭐 2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적어놓은 그런 견적들이 있어요.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예를 든 거지, 사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계약서는 사실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표준 가맹계약서를 보면 주방기계 이름, 명칭까지 다 적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드하고 품번까지 다 적어주면 좋겠는데, 이런 것까지 적어주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는 프랜차이즈는 뭐 초도 물량으로 들어오는 식자재에 오이 뭐 이런 개수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오이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양파 한 망.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곳은 이런 세부사항을 다 적어놓긴 하는데 점주들에게 교부를 안 하는 그런 본사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적어놓긴 하는데 교부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교부를 하게 되면 또 점주하고 중간에 또 마찰이 생길까봐 슬쩍 빼놓는 거죠. 뭐 이건 그들만의 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견적 금액에 있어서는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비쌉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그 견적 금액을 가지고 왈가불가 하면서 떠들면서 계약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감수할 건 감수하셔야 돼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부 견적서를 주는 본사라면 어느 정도는 믿을만하다, 신뢰를 줄만하다 뭐라는 거죠. 캥기는 게 많을수록 사람이든 서류든 이 대충이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가맹계약서 한번 시간 나실 때 신문 읽듯이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저는 종종 읽어봐요. 세 번째는 슈퍼바이저의 현실적인 지원 능력입니다. 슈퍼맨이라고도 사실 불리우는 분들인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이 슈퍼바이저 시스템을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소규모의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면 말이죠. 일선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이 슈퍼바이저죠. 하지만 많은 슈퍼바이저 분들이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는 꽤나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본사에 보기 좋은 마케팅 수단, 그리고 일선에서 본사의 방침을 잘 따라할 수 있게끔 가맹점주들을 뭐 가이딩하는 그런 역할로 보는 게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프랜차이즈는 감시자 역할을 슈퍼바이저에게 일임하기도 하는데, 참 웃긴 예죠. 점주님들하고 항상 눈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하는 게 일상적인데, 어느 날 뜬금없이 사이품 쓴다고 뭐 촬영해가고, 아니면 본사의 가이드를 위반했다고 뭐 협박하고, 가맹해지 관련해서 뭐 계속 막 떠들고, 그러면 누가 그 슈퍼바이저를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그 슈퍼바이저하고는 소통을 안 하려고 하겠죠. 저는 슈퍼바이저 분들을 항상 응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본사의 이런 행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본사라면 저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슈퍼바이저의 현실적인 지원 능력이라는 건 우리 가게의 매출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가맹 점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려움을 토할 때, 그럴 때 슈퍼바이저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게 뭐 세무가 됐든 노무가 됐든 아니면 뭐 가게의 어떤 매출 하락이 됐든 말이죠.
정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정도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본사 미팅 할 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슈퍼바이저 현실적인 지원 능력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슈퍼바이저 한 명당 뭐 몇 개의 가맹점을 맡고 있는지, 뭐 여느 전문가들은 슈퍼바이저 한 명당 20개의 가맹점이 가장 적당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본사에서 어떤 업무를 슈퍼바이저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좀 상이합니다. 오픈 초기에는 슈퍼바이저의 도움을 받을 일이 참 많거든요. 뭐 전화를 할 일도 많고 또 자주 방문을 해주면 물어볼 것도 많고 도움을 받는 일이 많은데, 이 슈퍼바이저가 바쁘다 보면 전화하기도 미안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와 상담을 할 때 뭐 일주일에 몇 번 방문을 하는지, 혹은 월 몇 회 방문이 가능한지, 그리고 뭐 전화는 상시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것들도 물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매번 전화만 할 뿐이지 실행되거나 고쳐지는 건 없다면 사실 말짱 도루묵이죠. 저는 이 슈퍼바이저의 어떤 처우 개선에 있어서 확실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많은 슈퍼바이저님들이 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물류 지원 시스템인데요. 물류 회사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유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는 많죠. 그래서 보통은 물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뭐 식자재를 각 가맹점들에게 배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서울이나 경기도권은 거의 매일 배송이 잘 됩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그런데 지방권은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밖에 배송이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게 몰아서 주문하면 크게 상관없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냉장 보관은 사실 힘들어요, 그게. 냉동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냉장고가 있더라도 여름철에는 부패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매일 배송을 해주는 그런 배송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우리 지역까지 매일매일 배송이 오는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3일에 한 번씩 온다고 하면 뭐 양호한 거긴 한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노동이 계속 들어갑니다. 내가 계속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요게 어느 정도의 물건이 빠질지, 내가 얼마나 주문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 말이죠. 뭐 매일매일 주문을 할 수 있으면 쉽게 쉽게 신선한 뭐 재료들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배송 회사마다 이 냉동 탑차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도 있고 또 냉장차만 있는 회사도 있고, 사실 제 각각입니다. 냉동이랑 냉장이랑 분리되어 있는 그런 차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냉동 제품인데 냉장차에 실려서 오게 되면 대부분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냉동을 하게 되면 맛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배송회사와 계속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본사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계약 관련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계약 전에 미리 뭐 리베이트나 뭐 일명 뽀찌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윗선에서 받아 챙겨 먹어서 계약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맹주들만 사실 피해를 보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일 중요한 신메뉴, 주기적 프로모션 개발 능력에 대해서입니다. 창업만 시켜놓고 사실 나 몰라라 하는 본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개인점이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이런 신메뉴 개발이라든지 주기적인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한 점인데, 한두 가지 메인 메뉴만을 전문적으로 판다고 해도 이 추가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이드 메뉴라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프로모션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가게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점이면은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열티도 내고 조금 비싸지만 물류 시스템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주위에 보면은 뭐 식당이든 술집이든 뭐 어떤 외식업 프랜차이즈 중에 한물간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신메뉴도 뭐 1년 내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프로모션도 아예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예전에 뭐 하던 행사 포스터 그대로 그냥 붙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한물간 프랜차이즈를 계약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 많습니다. 그게 본사에서 프랜차이즈 가맹 개설 홍보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프랜차이즈 본사는 다른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 브랜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한물간 브랜드에 대해서는 가맹 개설 쪽으로만 홍보를 계속 하는 거죠. 뭐 신메뉴나 프로모션 이런 것들은 개발을 전혀 하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 신브랜드,
새로 만든 브랜드에 다 쏟아붓는 거죠. 이미 다 되어 있는 시스템에 뭐 호구 한 명 잡아서 돈만 집어넣으면 뭐 예전 한물간 브랜드라도 어쨌든 본사는 마진이 생기는 거니까 계속 가맹, 개설 부분에서만 홍보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뭐 한 가지 브랜드만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각 브랜드를 다 런칭을 해가지고 상황에 맞게 점주들에게 추천도 하고 뭐 매장을 오픈시켜주는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밀고 있는 브랜드가 어떤 건지 확실히 알고 가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연도 예산이 어떤 브랜드에 치중이 되어 있는지 뭐 넌지시 물어본다 아니면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지 상담할 때 좀 들어본다던가 이 본사가 어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물간 브랜드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미 그 본사는 다른 신브랜드를 런칭해서 거기에 뭐 굉장히 신경을 쏟고 있는데 이미 한물간 브랜드를 창업하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새로 만든 브랜드에 본사가 치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덜 신경을 쓰니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서운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사항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분들은 이런 이야기들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게 티끌 같은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예비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정제되지 않은 그런 설명을 제가 해드린 거고요. 기타 계약 서류나 아니면 더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해당 브랜드에 꼭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전화상으로 소통이 어느 정도 된다면 직접 미팅을 요청하셔서 만나보는 걸 전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이 미팅한다고 해서 돈이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것만큼 빠르고 사실 정확한 건 없습니다. 단 전화상으로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 프랜차이즈 본사는 거르세요. 나에게 시간을 쏟고 싶은 생각이 없는 프랜차이즈이기도 하고 이미 뭐 본인들은 배가 불렀으니 문의를 하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신경을 못 쓰는 거니까요. 프랜차이즈는 너무나 많습니다. 굳이 꼭 그 프랜차이즈 하나에 목숨을 맬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예비 가맹점주와의 소통이고 예비 가맹점주들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있냐 없느냐예요. 그 부분을 항상 상기하시고 가맹 상담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장사 이야기하는 남자 장사 곰프로였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